76. 차범이 방패 13개. 슛을 날려보냈습니다. 미칩니다. 미스매치. 스틸 성공합니다. 헨리 심스. 박찬이 속공 이어갑니다. 짧게 보내주면서 헨리 심스 속공 득점입니다. 전자랜드 공격 파운드 패스 뚫어냈습니다. 심스 원앤더크. 선수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4초 남기고 심스에게 스윕 더크. 헨리 심스 승패를 흐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입 이후에 돌면서 네. 완벽하게 따돌렸습니다. 선거의 경기에서 90점이나 득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해 보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이스 김낙현 엘리오크 잡았습니다. 휘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오세균 던지지 못했습니다. 돌아섭니다. 네, 오세균 짧게 이어지고 라타비어스 빌리엄스 샷 블락샷 헨리 심스. 헨리 심스 심스 밀어붙입니다. 턴어라운드 점퍼 깨끗합니다. 헨리 심스 밤에서 살짝 빼줬습니다. 지금 황어민 선수와 상당히 깊은 지역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이트마인에서 빼줬고 블락까지 피해냅니다. 민성주 정용선 헨리 심스에게 헨리 심스 하이포스트 두 점 들어갑니다. 정용선 선수가 23점 차 김낙현 가운데서 이어주고 헨리 심스 헨리 심스 자리는 4쿼터 어떤 모습으로 대처할지 헨리 심스 버디 플레이 이대형 김낙현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는 서명준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두배 게임 시도 리버스로요. 헨리 심스 여전히 11대 9입니다. 두 점 차. 헨리 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코트 공격은 전자랜드부터 출발합니다. 이대헌 안쪽으로 심스 외곽으로 경기 들어보면은 또 패스도 좋거든요. 맞아요. 자 이동현 블락샷 이번엔 심스입니다. 관이었습니다. 풀전까지 좁힐 수 있는 기회 엘보우 점퍼 심스의 점퍼입니다. 아 심포했습니다. 잡자마자 캐치앤샷 김현수 45도 지점 안 들어갑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삼성이 외곽에서는 고전을 하죠. 그렇죠. 네. 차바위 엔트리 패스 심스 자리 잡고 서 있습니다. 패스 연결 이대헌 차바위 이대헌 헨리 심스 하이 포스트에서 두 점 시간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버텨주고 위디 블락샷 점차를 조금은 좁혀놨습니다. 고양오리온 자 심스가 위디를 앞에 두고 이번에도 득점 성공. 그러면 존을 공략하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다시 리드를 허용했는데 버디 플레이 쿼터 샷락은 꺼졌습니다. 높이만큼은 정말 최고네요. 박찬이 5초 남기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내 외곽이 탄탄해야 됩니다. 아 터너버요. 터너버 이후에 빠르게 블락샷 완벽한 블락샷. 네, 한호민 선수가 뒤에 심선중 오는 걸 알았는데도 그냥 실수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좀 더 빠르게 가든. 함지훈의 패스. 셜로 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블락이에요. 한디 심스 블락샷. 아 지금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좋았지만 심선 심선주 김낙현 홍경기 심스 정용삼이 나와 있습니다. 한디 심스 잡자마자 쏩니다. 두 점만 들어냅니다. 확실히 미드레인지. 셜로. 스미스가 나왔습니다. 터너머가 나오고 마는 현대모비스. 지금 김낙현 선수 옆에 계속 밀고 갑니다.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어렵게 다시 뒤로 빼줬는데요. 함지훈 블락에 막혔습니다. 선수한테 네. 좀 슛을 허용하는 그런 팀 패스가 나오고 있어요. 예. 헨리 심스 다가옵니다. 네. 득점. 김낙현 스크린 서줍니다. 다음 패스 헨리 심스 번거리 투자. 좋아요. 미드레인저 앞에 두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3초, 2초 헨리 심스 돌면서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상당히 공수전환이 빠르다 보니까 예. 그런 분이 안쪽으로 레이업 득점. 전현우 정영삼에게 페이크 이후에 헨리 심스 돌아서는 쪽 다시 한번 스티브 브이프에 샷 집어넣었습니다. 네, 나 지금은 아 스미스가 나왔어요. 네, 라렌 선수와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자, 3대1 라운드 넘버 헨리 심스입니다. 덩크를 꽂아 넣었습니다. 들러서 몇 발 맡아서 해주면서 득점을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헨리 심스 직접 갑니다. 트윈더카 다시 한번 헨리 심스입니다. 이번 대 엘보우에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리오 윌리엄스 골밑 끝점 블락샷 헨리 심스 선수들 많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심스의 스크린 김낙현 띄워줬습니다. 예. 예.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전자랜드 마운패스 헨리 심스 원드리블 이후에 원앤슬램 헨리 심스
된다 그런 뜻에서 좀 거잖아요. 그렇죠. 헨리 심스 공간을 헨리 심스 47. 이에 맞서는 김선영 블락샷. 그래도 마주합니다. 슈페이키의 포스트업 달리고 들어갑니다. 빙글 돌아왔어요. 헨리 심스 유려한 스텝입니다. 올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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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잡고 모션 쓰고 또 바로 올라가죠. 그렇죠. 네.